한국과 중남미를 잇는 직항 하늘길이 2년여 만에 다시 열립니다. 아에로 멕시코는 오는 8월부터 한국으로의 운항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멕시코 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과 인천 국제공항을 잇는 이 노선은 주 7회 매일 운영됩니다. 앞서 직항 노선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 2022년 6월 잠정 중단됐고, 이 때문에 멕시코와 다른 중남미 지역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일본 도쿄 등 다른 공항을 경유해야만 했습니다.